안녕하세요. 작가 황국영입니다. 저는 작가였던 건 아니고요. 경찰 공무원으로서 30여 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가장 하고 싶었던 게 퇴직 후 글도 좀 써보고 또 새로운 것도 좀 배우고 싶어서 또 나이 들면 자꾸 잊어먹고 기억력도 감퇴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기억력과 열정이 좀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한번 마지막으로 좀더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의 생활을 보고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깊숙이 관여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도 집에 초대를 하거나 또는 자기의 깊은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아픈 것을 보여주거나 자기의 극한적으로 화가 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되면 사람들이 다투는 거 또는 또 가정폭력은 집안에서 그 사람이 화났을 때 자기 감정이 극에 달았을 때 평소에 아무리 지적이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도 정말 정말 처절하게 인간의 바닥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됐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주로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떤 범인을 검거하러 다니거나 어떤 뭐 경제사범을 앉아서 그 사람의 서류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직업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보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은 112는 긴급 신고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대부분은 뭐 시비 폭행 사건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화가 나니까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주변 사람이 신고를 하든 당사자들이 신고를 하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막 싸웠던 거를 거기서 이제 분노가 이제 화를 폭발시키면서 화가 가라앉아서 현장에서 그냥 서로 기분 나빠서 그랬다라고 화해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그렇게 가요. 그리고 서로의 잘못은 있었던 거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또 상대방에도 어떤 말투나 어떤 원인 제공이라는 게 약간 있기 때문에 사람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는 정말 법대로 하자. 막 이렇게 하고, 가자, 가자, 경찰서까지. 이렇게 해서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에서 간단한 사건 경위를 작성해서 중후부서의 형사과나 뭐 이런 쪽으로 넘겨서 세세한 조사를 받고, 누가 정말 뭘 얼만큼 잘못했는지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실형을 받든지 이렇게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현장에서 화해를 하게 되고요. 화가 났다가 가라앉아 보니까, 에휴, 뭐, 나도 그랬어요. 나도 화가 났어.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사건 경위에, 이유를 쓰게 됩니다. 뭐, 일시 장소 중요하고, 누가, 누구를 얼만큼 다치게 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한자만 쳐면 쭉 나올 정도로, 뭐, 저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쳐다보는 기분이 나빴고, 또 지나간 지저 사람이 나랑 몸이 부딪혔어요. 또는,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함부로 했어요. 나를 무시했어요. 이런 게. 물론 이제 가족 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만, 술을 먹다가 길거리에서나 오고 가고 스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뭐를 알겠어요. 나에 대해서 뭐를 한다고 무시를 하고,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기분 나쁘게 그렇게 목숨 걸고 노려보겠어요. 생각해보면 사소한 거고요.
그게 자기 마음이 왔을 때툭 터지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사람 눈초리가 나쁘거나 그 사람 태도가 나쁜 것도 있지만 내가 그만큼 부풀어 있었다는 거죠. 거기를 톡 건드리면 툭 터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미 화가 나 있거나 그걸 수용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만약에 정말 뭐 로또가 됐거나 아니면 정말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속 저를 노려보면서 계속 짜증을 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제가 신나서 저는 그 사람한테 눈길 줄 시간도 없고요. 그 사람이 어떤 욕을 해도 저 사람이 욕을 하는데 그래 나는 기분이 좋네 이렇게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갈등 부분. 그리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이런 가족 간에 일어나는 부분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겠죠. 아, 나는 아빠인데 아이들이 내가 퇴근하고 오면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빠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아빠 다녀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걸 원하지만 아이들이 원치 않고 게임만 하고 보고 있으면 쟤도 나를 무시하나? 이런 거죠. 서운한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서운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바로 화를 내게 되죠. 그러면 아이는 아, 내 인사 안한게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꾸짖을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 소통이 되지 않는 거, 이런 게 있는 거죠. 또 생사가 엇갈린다 이러한 부분은 안전사고 같은 거는 정말 사소한 데서 정말 사람 목숨이 저렇게 간다는 거야? 정말 허무할 정도로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 한 번은 길이 언덕이었어요. 언덕이었는데 주차가 잘못됐었던 거죠. 파킹 브레이크가 풀렸던지. 차가 슬슬슬 CCTV를 보니까 차가 슬슬슬 흘러내려오는데 이어폰을 꽂고 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못본 거죠. 이어폰을 끼지 않았다면 바로 피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됐는데요. 그러한 사소한 거.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크고 강하고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크게 싸우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하죠. 특히 자살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전에는 자살은 어떤 위급한 상황이고 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구급차, 119에 그런 거였다면 119는 범죄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경찰관도 위치 추적하고 자살자도 빨리 구조를 해라. 구조는 원래는 소방이었지만 그래서 자살 신고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어느 날,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면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위치 추적해서 막 애가 타는 거죠. 가족의 심정에는 천만 분의 일도 못 미치겠지만,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하면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고, 사명감보다도 일단 사람이기 때문에 막 현장에 어디든지 빨리 가려고 막 이렇게 하죠. 가족들은 사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기의 가족이기 때문에 봉동 구르기만 하지 어떻게 하실 줄 몰라요. 그럼 저희가 막 가서 보면 막그 현장에 보고 막 통곡을 하시면서 통곡을 하시는 분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망연자실해갖고 있죠. 아직도 따뜻하죠. 사람 금방 식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저는 탓하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굉장히 순간 재미있다가도 슬퍼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슬펐다가도 어느 순간은 100% 200% 완벽하게 슬프거나 완벽하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잠깐 숨쉴 틈이라도 사람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숨쉴 틈을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럼으로써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지. 계속 재밌지는 않아요. 사람들 보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부자, 유명한 사람, 유명한 연예인들도 일일이 신고를 당해서 보면 보통 가정과 똑같고 보통 사람과 똑같고 우리가 저 사람 부러워서 아무것도 없겠다 그런 사람도요 일희일비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관이 되면서 아 이런 게 나한테 너무 트라우마야.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그런 사고 현장을 보는 게 끔찍하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내가 잘 성장하고 잘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잘 추스리고 또 타인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또 서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겠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겠다 이런 거를 느끼고 모든 순간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요. 또 너무 극단적인 건 절대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지는 않고 즐겁게 조금이라도 숨쉴 틈만 있다면 생활을 유지하고 그렇게 견디며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